네트워크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 섬진강에서 재첩이 자취를 감췄다는 경남 소식과 진로와 꿈을 찾는 프로그램이 방학 중에도 열기를 띠고 있다는 대전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섬진강 하류 어민들이 전통 어구인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어올립니다. 재첩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나마 절반 이상은 돌멩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재첩 생산량은 62톤, 작년 같은 기간 397톤에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첩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성패는 거의 없고요. 어민들은 작년 8월 폭우로 섬진강 상류댐에서 물을 과도하게 방류해 거센 물살을 타고 온 토사가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섬진강 곳곳에는 토사가 쌓여 재첩이 살 수 없는 모래섬이 생겼습니다.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퇴적층이 형성되다 보니까 재첩이 그 자리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려. 하지만 정부의 공식 피해 조사 대상에서 재첩이 제외되자 하동구는 정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어업권 피해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직으로 내려보내면서 재첩이 대기물하고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매몰되고 서식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이 돼야 된다고. 재첩 서식지 복원이 막막한 가운데 어민들은 심각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 공정 코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센서, 각종 센서를 입력을 받아서 연산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이 자동화 장치들을 구동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대학생이 아닌 홍성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미래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는 없는 장비를 직접 조작해보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면 이런 실습 그런 거 못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서 직접 실습을 해서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천안 백석대에선 항공객실 실무 실습이 한창입니다. 승무원복을 입고 항공기 탑승 안내부터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법까지 기내에서 이루어지는 승무원의 역할을 실제처럼 체험해봅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한정적인 게 많았는데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직접 유니폼도 입어보고 실습도 해봐서 좀 더 실용적인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진로 맞춤형 꿈 키움 프로그램. 올 여름방학 동안 19개 대학에서 컴퓨터와 바이오, 디자인 등 66개 강좌를 개설해 900명이 넘는 지역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을 신청하면은 여기 와서 체험도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기계 조작을 통해서 자기 진로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고. 도교육청은 대학과 전공 과목을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강좌로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도 학생들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